방구석에서 만나는 피부과. 안녕하세요, 노성민 원장입니다. 방구석 피부과는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편하게 해결해주는 영상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휴대폰의 블루라이트도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블루라이트가 피부 노화에 영향을 끼치느냐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이제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블루라이트는 청색광이라고 해서 380에서 500 나노미터의 파장을 지닌 가시광선에 속하는 빛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패드, 휴대폰, 그리고 뭐 컴퓨터 스크린 이런 데서 이제 잘 나오는 빛인데요. 블루라이트가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블루라이트를 쬐게 되면 피부에서 활성산소가 일어나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저희 몸에서 뭐 소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거나 해서 나오는 그러한 일종의 배기가스 같은 그러한 그 부산물인데요.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를 많이 쬐면 이러한 활성산소가 발생이 돼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뭔가 피부 노화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블루라이트는 피부의 착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루라이트를 하나의 군은 좀 피부가 밝은 군, 하나의 군은 좀 피부가 어두운 군, 이러한 스킨 타입에 따라 톤을 나눈 다음에 블루라이트를 오랜 시간 강하게 쬐었더니 그 피부가 어두운 타입에서 착색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가 피부 착색에, 색소 침착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 착색이라든지 이러한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휴대폰이나 패드나 이런 걸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나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아이패드를 매번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보니 내 얼굴이 까맣게지겠구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어느 정도 저한테 실제로 영향을 줘서 제 피부를 늙게 하고 혹은 착색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혹은 얼마나 쬐었을 때 영향을 주는지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어서, 이러한 연구 결과만 바탕으로 조금만 쬐면 착색이 된다거나 조금만 쬐면 뭐 피부가 늙는다거나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크림으로 또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나요? 선크림이 아니라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선 그렇게 인기가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트렌드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동안 한때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화장품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광고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짜로 제가 잠깐 이걸 보고 스마트폰을 잠깐 보고 해서 피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얼마나 노화가 되는지 이런 건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이게 그렇게 과도한 빛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필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포인트는, 이거는 조금 피부랑은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보통 저희가 잘 때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저희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블루라이트를 자기 전에 많이 보게 되면 이러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을 방해해서 뭔가 숙면이나 충분한 잠을,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밤에 스마트폰을 맨날 보고 자기 전에 뭐 컴퓨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블루라이트를 많이 쬐게 되면 잘 때 뭔가 불편하다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종합해 보면 블루라이트는 이론적으로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 착색을 일으킬 수 있고 충분한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한 30분씩 보고 1시간씩 보고 이런 거는 피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자, 오늘의 방구석 피부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댓글 달아주시면 이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